북대서양 북동부에 위치한 섬나라 아일랜드.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의 식민지였듯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무려 800년간 식민지였던 아일랜드는 1921년 마침내 독립을 합니다. 영국인이 주로 이주에 정착했던 북아일랜드는 독립을 반대했습니다. 아일랜드의 북동쪽, 인구 200만의 북아일랜드. 중심 도시인 벨파스트에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5km 길이의 이 장벽은 도시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한반도의 38선처럼 동쪽은 가톨릭계 아일랜드 사람들이, 서쪽에는 개신교계 영국인이 거주합니다. 벨파스트를 가로지르는 벽 뒤에는 참혹한 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1972년 가톨릭계 아일랜드인들이 차별 반대와 독립을 주장하며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영국군의 총에 맞아 13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습니다.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일요일 이후 무장 세력이 등장하면서 유혈 사태는 격화됐습니다. 아일랜드로 통일하고자 하는 가톨릭계와 영국으로 남고 싶은 개신교의 갈등은 결국 북아일랜드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피가 피를 부르는 이 분쟁은 무려 3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인구 200만 명의 북아일랜드에서 지난 30년간 죽거나 다친 사람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테러는 북아일랜드를 넘어 영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공화국이 대화에 나섰습니다. 1994년 휴전선언 이후 4년 뒤 평화협정까지 맺은 것입니다. 북아일랜드까지 영토로 규정한 아일랜드 헌법도 바꿨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여부는 국민들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es, 71.12%. 국민들은 어느 한쪽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이 아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공동정부도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평화협정 직후 양측은 무기를 내려놨습니다. 무장해제 완료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